두 번째 만남이군요. 갓버트. 다 죄다 996이네. 22 966.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심벌이 장비템이 있다고? 쟤다 쟤다 뭐로 해놨습니까? 왜 인트 12퍼의 쓰리샵 세이모스 세이즈 실드 방방댐. 아, 엠블을 해야 되겠는데? 엠블 큐브 어떻습니까? 방방 데미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군요. 아, 엠블은 나중인가요? 아, 그렇군요. 이거 맞죠? 샤이니 레드 마이스터 심볼. 20성을 보내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느린 스타스, 아까와 다른 느낌 아주 좋습니다. 성공했고요. 100%니까요. 아, 실패했고요. 성공했고요. 3세판 성공할 때죠. 성공, 실패했고요. 세 마리 중에 뭐가 좋냐고? 본주님 패 세 마리 중에 뭐가 좋냐? 아,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네. 그렇군요. 노크 멘트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 세 명 중에, 아, 안 돼, 안 돼, 더 얘기하지 마. 아, 얘기하면 안 된다. 더 얘기하지 마. 아, 아실. 임반길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지, 맨의 뒤를 이을 남자, 그는 바로 먼 맨. 아닙니다. 아, 폐지했던 다 지금 보셨군요. 나도 몰랐어. 앞으로 키울 말레비 캐릭터는 몇 개냐?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열심히 맞춰서 스타포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잠시만요. 누구지?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키라라 아스카. 아스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영화에서 봤나? 모모노 키카나. 아, 모르겠다. 아, 제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그냥 본 것 같기만 하네. 아, 녹화 중 맞습니다. 아, 잘 안 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터지질만 안 하면 그래도 갈 수 있거든. 와, 이거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터지면은 골드 애플 템인가요? 아, 이거 제작하는 거 있지. 아, 심볼이 13번째 터졌다고? 아하. 아주 마음이 아프시겠군요. 재료 모으는 것도 힘들 텐데 말이죠.
아 나도 스타포스 하고 싶다. 아 스타포스 하고 싶다. 내꺼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쫄보라 못하고 있다. 아 제가 본키라도 할 수 있으면 본키 할 텐데. 아 제가 아무래도 하나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아 리부트해서 다른 서버로 리프하면 난리나죠. 18성이 잘 안가네. 와하 8억제 들어갑니다. 아 오늘 패턴 솔 루시드 했습니다. 네네. 원래 20성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리부트입니다. 갓부트라고 하죠. 현재 13번째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14번째를 맡기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스칼렛 숄더를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는 추업 생각하면은 스칼렛이 더 많이 올릴 것 같긴 해요. 와 17을 안 간다. 아 18을 안 간다. 스칼렛이 더 많이 오를 것 같긴 해. 문제는 가위가 생기는 것부터의 시작이지. 아 18을 안 가네. 아 귀걸이 미스틱 이어링이요. 아 이거는 20성이 끝입니다. 네네. 18성이 안가요? 열심히 맞추는데 죽어도 안갈라 그러는데. 아니요, 저도 자러 가야죠. 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아 자리 바꾸자고. 아 무빙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중입니다. 아 팝방 갈 거라고. 아 그럼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4번째 제가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감사.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거를 버리고요. 새로운 걸, 그걸 강화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 아, 인테크 아무거나 강화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맞나요? 아, 여태 그렇게 했군요. 그럼 전승도 한번 해보시지요. 아, 장갑입니까? 장갑 중에서도 초업 좋은 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군요. 앤티크 장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좋습니까? 아, 인벤토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인벤트 가운데 있는 앤티크 장갑이 있다. 중앙에 있는 앤티크 장갑이 있어. 아, 여기 있었군요. 찾았습니다. 제가 가운데를 못 찾았군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장갑은 몇 번째 도전이십니까? 아니, 잘 안 가.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이것은 몇 성을 가야지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아니, 17성 진짜 안 간다. 18성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거. 돈 20억 쓰면서까지. 이거, 18성 안 갔죠, 한 번도. 21성이 목표라 하십니다. 매매 문제인 것 같군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저주받은 곳이에요. 아주 안 좋습니다. 아, 해제해볼까요? 해제하고 해볼까? 진짜 안 간다. 왜 한 번을 안 가냐? 아, 좋습니다. 저주를 풀었습니다. 와, 이거 유난히 안 가는 것 같네요. 아이고. 아, 이제 못 맞추기 시작한다. 가자. 요새 핫플레이스 가즈아. 아, 맞아. 아, 나 어디 프로에서 가즈아 봤었는데. 아, 어디서 봤지? 맞다. 아니, 아니, 김병만하고 이승훈 나온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보조로. 한 끼 식상가? 뭐죠? 거기에서 가져와 본 것 같아. 그거 보고, 와,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 했는데. 한 끼 줍쇼의 생각. 맞다. 이번엔 끝났네요. 된 것 같아. 아, 됐죠.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죠? 전부 이수희 비성이 갔는지 궁금하시군요? 유튜브를 통해 참고하십시오. 아,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좀 갈만 했는데. 거의 스트레이스트 말고 답이 없네요, 현재 상황은. 4억 7천. 한 번 정도는 괜찮죠? 아, 템진단이요. 아, 템진단은 이틀 안에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한 번 할 때가 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마지막 기회군요. 진짜 마지막 기회다. 다 가야지 되지 않나. 아, 끝나고 마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17성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야, 두 개의 별 올렸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쉽네요. 고맙습니다.